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인체 생리활성을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만들어 불로장생의 묘약으로 통하는 죽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죽순은 대나무의 새순을 뜻하고 여러 영양분과 독특한 식이섬유질을 가진 고급 식품으로 다양한 요리법에 쓰일 정도입니다. 국내 대나무의 종류는 70여 종이 있고 이 중에서 식용이 가능한 것은 맹종죽과 분죽, 왕죽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대와 해장죽, 오죽 등은 식용보다는 약재로 많이 활용 중에 있습니다. 죽순은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편으로 하루 20-30cm까지 자라고 최고 1m가 넘게 폭풍 성장한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죽순만큼 강한 기운을 지닌 식물은 없을 듯 보이고 비가 내리면 우후죽순처럼 더 빠르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면 대나무가 되어 식용으로 사용하기가 힘들어지니 무엇보다 채취시기가 중요하겠습니다. 성미는 달면서 차가우며 작용 부위는 폐와 위대소장에 들어갑니다. 죽순은 풍부한 식이섬유질과 니아신, 리놀렌산, 아스코르브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 위에서의 소화 촉진을 늘리고 육체와 정신을 맑게 하며 각종 성인병을 예방해줍니다. 한의학에서는 과당과 자일로 올리고당이 풍부해 당뇨로 인한 갈증과 열을 풀고 가슴이 답답함 등을 해소할 때 쓰입니다. 또한 영양성분 중에 칼륨은 양파보다 3배이며 바나나보다는 2배나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몸 안에 쌓인 노폐물과 염분을 밖으로 잘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죽순은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의 특효제이고 옛부터서 소가를 치료할 때 죽순이나 대나무를 자주 활용해왔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죽순에는 12가지 필수 아미노산의 원료가 합성되어 있는데 아미노산은 항당뇨에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죽순으로 당뇨 환자를 치료한 결과 80% 이상이 뚜렷한 치료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순에 아미노산을 투여한 후 약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혈당이 유의성 있게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2개월이 되었을 때는 정상 사람의 대조군과 유사했고 세포기능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식욕을 억제시키는 호르몬이 많아졌으며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중 인슐린 농도가 배로 증가하였고 혈당량이 확연히 감소가 되어 당뇨병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죽순은 당뇨 지표뿐만 아니라 중성지방 감소 및 혈액순환을 개선시켰으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15%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죽순은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빠른 흡수율을 자랑하며 열량도 매우 낮아 비만으로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으로 쓰이는 중입니다. 특히 100g당 13kcal로 다이어트 식단에 자주 쓰이는 두부보다 7배이고 팽이버섯에 비해서는 2~3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저칼로리 및 저열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고도비만과 변비를 막는 최상의 식품으로 통하고 약이 되는 밥상으로 청춘을 돌리는 젊음의 묘약이 되기도 합니다. 논문 발표에서도 죽순의 식이섬유는 건강한 젊은 여성의 장내미생물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험 결과 7일간의 죽순 섭취는 분변 중에 유산균의 생균수를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져 식품산업의 활용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겪는 30-40대 이후 68%의 여성 대부분이 악성변비에 시달린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죽순 껍질에는 변비를 돕는 성분이 있는데 식이섬유와 더불어 자일로스와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이 성분은 소장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대장에 내려가 장내 유익한 균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배변 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험에서 죽순은 54%, 죽순 껍질은 81%의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장내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을 늘려줍니다. 또한 다른 올리고당에 비해서 유익균의 증식 능력이 매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며 알맹이뿐만 아니라 껍질에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순 껍질은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잘게 썰어서 건조시켜 차로 이용하면 변비와 다이어트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순은 수확한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고 수분이 빠지면서 식감이 나빠지며 씌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삶아서 먹어야 합니다. 특히 아린 맛의 수산 성분이 결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30분간 쌀뜨물에 생죽순을 담궈 놓습니다. 그리고 팔팔 끓는 물에 삶은 후 불을 끄고 건져낸 다음에 찬물에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담궈서 부풀리면 제거가 됩니다.
그런 다음 이처럼 죽, 순초무침과 들깨볶음 등의 각종 음식 재료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죽, 순들깨볶음은 들깨가루와 해물다시다 간장, 당근, 대파, 마늘, 참기름, 물 등을 조합해서 만들면 풍부한 식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죽, 순초무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와 양파, 당근, 대파, 마늘, 고추장, 파인애플, 식초, 매실후수, 설탕, 참깨 등을 배합해서 무침을 하면 별미가 따로 없게 됩니다. 죽순은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으나 차가운 성질로 몸이 차고 저혈압 환자는 주의를 해서 드셔야 합니다. 옛 고서에는 비어의 소화는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